벌써 힘들어. 언니 진짜 살이 점점 빠지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니 살 역시 같이 뛰어야 돼. 맞아. 혼자 뛰니까 속도를 몰라가지고. 내가 페이스 해줄게. 네. 아, 네, 그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 갔다가 네, 너무 친해지게 돼서 네, 같이 종종 운동 같이 하고 그래요. 솔로 탈출을 위해 데이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박지혜 씨. 그곳에서 인연은 못 만났지만 친구를 얻었다고 합니다. 같이 나갔으면 경쟁자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겹치는 남자가 없어서 그래서 예리하다. 그래서 베프가 된 게 아닌가. 미안하다. 베프까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도 오히려 제가 사실 연애적으로는 잘 몰라서 오히려 그 안에서 제 성우한테 많이 조언도 구하고 그랬거든요. 어제 근처 살아서. 맞아. 네, 자주 맞아, 만나요. 자주 보고. 네. 운동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 중독인가 그게? 나랑 달리고 나서도 헬스 가요. 오늘도 헬스 갈 거. 운동을 좋아해요. 아니 안 와. 최성아 씨는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언니의 권유로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언니를 많이 봐야 건강도 찾고 우정도 쌓고 일석이조의 운동 효과에 틈날 때마다 달래기를 한다는 그녀들. 내친김에 이번 가을 마라톤 대회 출전을 목표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솔로 탈출하러 갔다가 네. 남자 안 만나고? 예, 여자를. 여자친구를 얻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가서 또 여자 사귀었냐고. 여자 얻었으면 됐죠. 사람 얻었으면 됐죠. 안 그랬으면 집에 누워있을 시간인데 지금. 같이 운동하는 거죠. 언니 때문에. 언니 덕에. 맞아요, 맞아. 진정한 친구 한 명은 행복이라잖아요. 더불어 멋진 인연도 만나길 저도 응원할게요.